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기본 작업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위치 B2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스프레드시트 폴더 안에 기출문제에 가시면 도서라고 저장된 예제 파일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안쪽에 판매 현황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도서명 더블 클릭, 저자 더블 클릭, 출판일 더블 클릭, 페이지, 정가, 판매량을 가져옵니다. 문제 제시된 데이터를 가져오셨다면 다음을 누르시고요. 조건에서 출판일을 선택합니다. 그다음 2014년 1월 1일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2014년 01-01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다음 정가를 선택하시고요. 18,0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18,000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정렬 순서에서요. 출판일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판일만 선택하시, 아, 정가. 그 다음 정가를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합니다. 둘다 내림차순이니까요. 출판사, 출판일, 그 다음에 정가 선택하시고요. 다음 한번 누르신 다음에 마침을 누릅니다. 그럼 표 형태로 기존 워크시트에 B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B2셀부터 시작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도서명, 저자, 출판일, 페이지, 판매량, 그다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정렬 순서로 데이터를 가져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는 조건을 먼저 작성을 하시는데 조건을 작성하는 영역이요. A32부터 A33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요. 많지가 않습니다. A32부터 33까지. 그렇다면 함수식을 사용하셔서 조건을 입력하셔야 되겠죠.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함수식을 사용할 거니까 필드명을 임의로 사용자가 입력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조건이라는 필드명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서 분류가 컴퓨터 활용, 일반 또는 활용 또는 사무 자동화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이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equal, AND 함수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AND. 그 다음에 도서 분류가 컴퓨터 일반 활용 또는 사무 자동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OR 함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서 분류에 가서요. A3셀을 선택합니다. A3셀 선택. 그 다음 F4, F4 세번 누르셔서요. 달러 A3으로 바꿔주시고 그 값이 컴퓨터 일반 슬래시 활용 또는 다시 한번 A3 선택하시고 F4 세번 누르셔서요. 그 값이 사무자동화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OR 함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OR 함수를 통해서 A열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도서 분류에서 컴퓨터 일반 활용 또는 사무자동화라는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그 다음 정가가 전체 정가 금액의 평균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표하시면 첫 번째 AND 함수에 해당한 조건을 작성하셨고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합니다. 정가가 입력된 F3을 선택하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아, F3 절대 참조도 필요하겠네요. F3 선택하시고요. F4, F4를 세번 눌러서 달러 F3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에버레이지 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F3부터 F29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하나하나 셀을 비교할 때 평균의 값의 위치는 항상 고정된 자리입니다라고요. 전체 평균에 대한 값은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 에버리지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OR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A3실에 대한 A3과 F3에 대한 조건은 만족하지 않아서 false라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있다면 저희는 도서명, 그 다음에 페이지, 그 다음에 정가, 그 다음 판매량입니다. 네 개의 필드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도서명, 페이지, 정가, 판매량. Ctrl-C 눌러서 복사. 그리고 나서 B35셀에다가 Ctrl-V 합니다. 그래서 추출할 필드명 작성해 놓으셨고요. 이제는 데이터 안쪽에 아무데나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H29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A32부터 A33까지 그 다음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도서명부터 판매량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몇 건인가요? 네 건 있습니다. 라고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본 작업의 조건부 서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안에서요. A3부터 H29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셔서요.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이제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equal 현재 날짜의 연도에서 출판을 뺀 값이 그러면 현재 날짜의 연도를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year 함수가 필요할 거고요. 현재 날짜는 today 함수를 통해서 날짜에서 year 함수에 today 함수 안에 year 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에서 현재 날짜의 연도에서 여기까지는 year today까지 작성한 거고요. 출판일을 여기서 빼기 출판일을 뺀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판일이 어디 있을까? 연도에서 출판일을 뺀다. 그러면 출판일은 D3셀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출판일의 연도를 빼야 되겠죠. 조금 전에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한 값에서 출판일을 뺄 거니까 2열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출판일이 있는 D3을 선택하되 조건부 서식은 D3 오로지 하나만 비교하지는 않죠. D3, D4, D5, D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 F4 누르셔서 달라디 3으로 바꾸시고요. 바로 닫습니다. 자, 여기까지 뺀 값이 2년 이상, 크거나 같다, 2라고 입력하시고요. 또 4년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식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 개 조건이죠.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AND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한다면 AND 그 다음 조금 전에 작성한 내용을 다시 한번 Ctrl-C 오른쪽에 가서 쉼표 붙이시고요. Ctrl-V 하되 이제는 작거나 같다 4라고 수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를 닫습니다. 가로 닫으면 오늘 날짜에서 출판일의 연도를 추출한 값을 빼서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해서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오늘 날짜에 따라서 연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결과가 저랑 좀 다를 수 있으십니다. 결과 하면은 실습하는 연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값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아서 서식을 지정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의 4번 시트 보호와 통화 문서 보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아래쪽에 있는 E30과 H30을 선택합니다. E30부터 H30까지 선택하시고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보호 탭에 가셔가지고 현재 잠금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숨김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이제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 작업까지 하셨고요. 그다음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토 탭에 가시면 시트 보호라고 있습니다. 시트 보호에 가셔서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가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아래쪽에 잠긴 셀 선택, 잠기지 않은 셀 선택도 선택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문제에서 암호는 지정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또 하나, 통합문서도 보호하기 위해서 통합문서 보호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는 워크시트 삽입, 삭제, 이동, 이름 바꾸기를 할수 없도록 구조만 보호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체크가 된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다섯 문항이죠. 6점씩에서 6호 30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포인트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는 정가 곱하기 적립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립률은 아래쪽에 표 3에 작성이 되어 있고요. 분야에 따른 가정과 생활부터 컴퓨터 공학까지 발행 연도에 따른 교차하는 값을 찾아다가 적립률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과 열의 교차하는 값 포인트 G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이퀄 첫 번째는 쉽습니다. 정가 바로 앞에 있는 F3 곱하기 이제 적립률 찾는 게 어렵죠. 인덱스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인덱스 괄호 열고 인덱스는 실질적인 값을 찾아올 영역입니다. F34부터 I40까지 선택하시고 이 영역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쉼표. 범위 정한 데이터의 행입니다. 행에 해당한 데이터. 현재 데이터는 조건이 가정과 생활입니다. 현재 삼행의 데이터는 가정과 생활. 그래서 우리 분야에 가서 가정과 생활을 찾을 겁니다. 그럼 행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매치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매치 함수는 첫 번째 찾는 값, 내 데이터의 분야는 가정과 생활입니다라고 A3을 선택했고 쉼표. 그 A3에 있는 데이터가 아래쪽에 와서요. 표 3에 와서 이 34부터 240 영역 안에서 F4, 절대 참조. 그 다음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의 위치 값을 찾아다가 행의 위치로 넣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습니다. 그래서 매치 함수를 통해서 분야가 가정과 생활이 아래쪽 영역에서 정확하게 몇 번째에 위치합니다라는 행의 위치를 구하고요. 열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 다시 들어갑니다. 열의 조건을 보면 2010 발행 연도가 2001년 이상, 2013년 미만, 2013년 이상, 2014년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찾을 수 있도록 출판일에서 값을 찾아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출판일을 연도를 추출하기 위해서 D2열 함수 필요합니다. 그다음 출판일을 D3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가로 닫고 쉼표. 찾을 값은 출판일에서 연도를 가지고 어디에서 그 값을 찾겠습니까? 찾을 위치는 F32부터 I32 영역에서 찾겠습니다. 여기 출판일에서 연도를 추출하는 숫자인데 현재 화면에는 2001년 이상, 2013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사실은 2001, 2013, 2014, 2015라고 입력되어 있지만 연 이상이라는 거는 셀 서식을 이용해서 작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현재 작성된 데이터가요. 2001부터 2015까지 오름차순이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은 보다 작음이라고 1이라고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매치 함수 가로 닫고요. 다시 한번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 엔터 누르시면 포인트를 정가의 적립률을 곱해서 구해져 있습니다. 잠시 아래쪽에 아까 말씀드렸죠? 2001, 2013, 2014, 2015. 다 숫자만 입력되어 있고요.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셀 서식을 이용해서 연 이상이라는 텍스트가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작업하셨고요. 두
두 번째, 판매량을 이용해서, 여기 판매량을 이용해서 제3부터 제29 영역에다가 별표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량이 8200일 경우는요, 별표를 검정색으로 8개, 그 다음에 하얀색 투명하게 이제 흰색으로 2개, 5900이면 검정색으로 5개,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5개 해서 총 10개인데 숫자만큼 채워지는 거죠. 검정색으로 채워지고 나머지는 흰색으로 채워집니다. 먼저 판매량이 8563일 때 8개의 검정색을 채우기 위해서 8000이라고 했을 때 나누기 1000을 하면 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8개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3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반복해서 뭔가를 입력할 때는 repea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peat, 텍스트를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합니다. 라는 설명을 볼 수가 있고요. 텍스트는 어떤 텍스트를 반복하시겠습니까? 큰 따옴표 눌러서 한글 자음의 미음을 입력하시고요. 한자키 누르시면 특수문자 목록이 나오는데 8번에 있는 검정색 별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쉼표. 이제 몇 개만큼 반복하겠냐. 사실 앞에는 8개, 5개, 3개. 이거는 판매량을 1000으로 나눠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또 함수도 사용하셔야 됩니다. 쿠션트란 함수가 있습니다. QUOTIENT 나누셈의 목의 정수 부분을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량을 쉼표 1000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쿠션트에 대한 가로 닫고요. 리피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아래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 모양이 이쁘네요. 판매량을 1000으로 나눴을 때 목만큼 검정색 별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는 10개를 기준으로 지금 채워진 개수를 뺀 나머지 만큼을 하얀색 별로, 투명한 별로 채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10개로 잡고요. 10에서 빼기 조금 전에 구한 이 숫자만큼을 빼서 채우고자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구해져 있는 값에다가 연결해서 지금 검정색도 표시해야 되고요. 그다음 하얀색이라고 할까요? 하얀색도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문제 또 CO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제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CONCONNEC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CATENA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조금 전 리피트를 통해서 구한 값 뒤에다가 다시 한번 리피트를 하는데 이제는 큰 따옴표 묶어서 미음 누르시고요. 한자키 누르셔서요. 하얀색 별을 선택하시고 큰 따옴표 닫고 쉼표. 그다음 쿠션트 함수를 이용하시는데 10 빼기 기존에 8개, 5개 구해진 값을 빼줘야 되겠죠. 동일하게 쿠션트 함수를 넣습니다. QUOTIENT라는 함수 넣으시고요. I3셀에서 나누기 1000이죠. 그래서 쉼표 1000이라고 입력하고요. 가로 닫고 리피트에 대한 가로 닫고 다시 한번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요. 이제 10개니까 정렬도 딱 맞죠. 그래서 앞에 판매량을 1000으로 나눠서의 개수만큼 검정색, 나머지는 하얀색으로 투명하다고 봐야 되나? 예,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함수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비고란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public function이라고 입력하시고요. public function fn bgo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회원 리뷰 수라고 입력하시고요. 또 하나 판매량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상품 추천은 회원 리뷰 수가 80 이상이고 판매량이 6천 이상이면 추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만약에 회원 리뷰 수가 크거나 같다 80이고 and 판매량이 6천보다 크거나 같다면 then 저희는 FM 비고에다가 추천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다시 6천 이상이면 추천이라고 처리를 해서 결과를 표시할 거고요. 다시 한번 회원 리뷰 수가 80 이상이면 관심 도서라고 할 겁니다. Else if 회원 리뷰 수가 크거나 같다 80이면 then 저희는 FM 비고에다가 관심 도서라고 할 겁니다. 다시 한번 else if 이제는 판매량이 6천 이상이면 판매량이 크거나 같다 6천 이상이면 then 저희는 FM 비고에다가 인기 도서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else, fm, bgo는 큰따옴표로 열고 닫고 하셔가지고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and if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을 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 bgo k3에 오셔가지고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 함수에 fm, bgo를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에 회원 리뷰수는 H3, 판매량은 I3 선택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만 이렇게 텍스트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배열 수식 문제입니다. 아래쪽에 내려갔을 때표 2에다가요. 도서 분류에 가서요. 회원 리뷰 수가 50개 이상인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sum과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개수를 구할 건데 sum 함수를 사용합니다. sum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요. 도서 분류에서 조건을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A3부터 A29 영역의 데이터가 절대 참조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A33과 같습니까? 그리고 닫고, if 다음에 가로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조건을, 하나 조건, 그 다음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위쪽에 커서가, H3에 있는 회원 리뷰 수 숫자가, 그래서 H3부터 H29까지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크거나 같다. 50이란 조건을 입력하는데, 두 번째 조건도 가로로 묶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쉼표. 두 가지 조건 다 만족한다면,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요, 둘다 만족한다면, 저희는 개수를 구할 거니까 개수는 1이라는 값을 조건에 만족하면 1이라고 결과를 출력해주면 sum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면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1, 그다음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sum에 대한 가로 닫고 Ctrl Shift Enter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판매량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average와 if를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C33셀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equal average 평균을 구할 겁니다. if 가로 열시고요. 회원 분류에 가서 조건을 먼저 지정하기 위해서요. A3부터 A29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 A33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판매량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판매량이 있는 I3부터 I29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절대 참조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 닫고 Ctrl Shift Enter 눌러서 평균값을 구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 작업과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분석 작업 1번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데이터는 A1부터 H2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의 위치를 J4셀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위치를 그림을 참조해서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제시된 그림에 데이터가 시작하는 위치를 보시면 되겠고요. 제4셀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제4셀부터 시작하는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도서 분류가 보고서 필터에 있고요. 출판일이 행 레이블에 있습니다. 그 다음 도서명을 갑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판매량을 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레이아웃 배치까지 끝나셨다면 문제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고 선택 한번 하시고요. 다음은 출판일을 기준으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출판일이 있는 날짜 J5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시고 현재 월이 선택된 거를 해제하시고요. 연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도서명에 대해서는 필드는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권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K4셀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을 클릭하시고 사용자 지정에 가셔가지고 현재 표시되어 있는 값 뒤에다가 권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권이라고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면 도서명 개수 뒤쪽에 권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 다음 판매량 필드는 제시된 그림을 참조해서 필드 표시 형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기 위해서 L4에서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를 선택하시고요.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피벗 테이블 스타일입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스타일을 22번을 선택합니다. 밝기에서 22번 선택하시고 네 확인하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화면을 옮겨서요. 분석 작업 다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는데 매크로를 이용해서 데이터 통합 문제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평균 통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A17부터 D17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통합을 클릭합니다.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참조에서 위쪽에 있는 지역부터 2014년도에 해당한 A3부터 F14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추가를 클릭합니다. 범위 지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통합해서 평균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제 아메리카부터 시작해서 2012년부터 2014년 데이터의 평균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삽입 탭에 가시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도형에 기본 도형에 갔을 때 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지를 선택하시고 F19부터 F17부터 Alt키 누른 상태에서 F17부터 H19까지 드래그합니다. 네, 그 다음 안쪽에다가 통합 실행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요. 평균 통합을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홈에 가셔서 우리 맞춤 탭에서 가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 하셔가지고요.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서식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통합 문제 살펴보셨고요. 아메리카부터 오세아니아에 대한 데이터를 삭제하고요. 통합 실행하시면 화면과 같이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수정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공도서관수 국민총인구 일간당 인구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봤더니 하나가 없습니다. 공공도서관수가 나와 있고요. 일간당 인구수, 국민총인구수는 차트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붉은색 계열이죠. 붉은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삭제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삭제 한 번만 눌러볼게요. 삭제를 하시면 이렇게 공공도서관수하고 한 일간당 인구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은 선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있는 파란색이죠? 푸른색 계열이 조그만 막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다시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요. 보조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좀 표시가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 표시기능 꺾은 선형 보조축까지 작업을 하셨죠. 참고로 데이터를 아까 범위를 수정할 때 저는 저기 선택하고 삭제 작업을 했습니다. 공공도서관수를.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데이터 선택을 이용하셔갖고 범위를 또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직접 특정 계열만 선택해서 삭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다음은 세 번째 차트 제목과 축 제목을 입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우리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에다가 연도별 공공도서관이라고 입력합니다. 또 하나 왼쪽에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축 제목의 세로 제목에다가 인구수라고 입력합니다. 오른쪽에 축 제목의 보조 세로축 제목의 세로 제목에다가 저희는 도서관수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과 각축 제목 입력하셨고요. 그 다음 막대 연두빛의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레이블을 추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의 바깥쪽 끝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범례 위치를 아래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례에 가셔서 아래쪽에 범례 표시 작업해 주시고요. 그 다음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합니다. 다음 테두리 스타일을 클릭하셔서요. 우리는 둥근 모서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테두리 스타일의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작업한 화면과 문제 제시된 그림과 비교하셔가지고요.
혹시나 빠진 부분,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수정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히 봤을 때 잘못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 다섯 문항, 문제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로시저는 세 문항에 출제가 되고요. 각각 5점씩입니다. 첫 번째,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도서 등록을 클릭하면 폼이 나타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 한번 클릭하시고요. 도서 등록 버튼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리고 나서 도서 등록을 보여주세요 라고 .show라고 입력합니다. 두 번째, 폼을 왼쪽에서 폼을 선택하시고 도서 등록을 선택하시고 코드 보기 가셔서 저희는 현재 폼에 유저 폼에다가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LST 도서 분류에다가 로 소스 연결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연결할 데이터는 I5부터 I11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목록 상자 추가하는 작업까지 하셨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현재 창을 한번 닫아보시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한번 합니다. 도서 등록 버튼 누르면 폼이 나오는가, 목록에 도서 분류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가, 도서 분류 선택하고 도서명, 저자, 출판일, 페이지 수, 정가 입력하고 등록을 누르면 우리 A4를 기준으로 A5부터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준 셀부터 볼까요? 기준 셀을 A4셀로 기준으로 잡으면 현재 연결된 개수는 하나입니다. 위쪽에 데이터가 있는데요. 바로 연결되지 않고 삼행이 비어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 연결되지 않은 거 3개와 새로운 줄바꿈 역할을 하는 플러스 1을 해서 3 더하기 1 해서 4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을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분류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저희는 그림과 같은 메시지를 표시하고요. 도서 분류의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우선 작성하고요. 현재 도서 등록 폼에서 나와 있는 도서 분류부터 정가까지 A5셀부터 입력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우리 개체에서는 CMD 등록을 선택합니다. 현재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변수 I라는 변수를 사용할 거고요. 레인지 기준 셀이 A4셀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플러스 4 할 거고요. 셀즈 I,1 첫 번째 A에다가는 LST 도서 분류에서 선택한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B열에다가는 도서명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도서명이 TXT 도서명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또 컨트롤 C 세 번째 C열에다가는 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TXT 저자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네 번째 D열에다가는 출판일을 입력할 겁니다. TXT 출판일을 입력할 겁니다. 라고 입력할 작성하시고요. 다섯 번째 E열에다가는 페이지 수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페이지 수라고 입력합니다. 페이지 수 숫자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value라고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또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가를 입력하는데 정가는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해서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맷 입력하시고요. txt 정가에 있는 값을 심표 큰따옴표 묶어서 천 단위 구분교는 샵, 콤마, 샵, 샵, 샵 그리고 나서 큰따옴표 닫으시고요. 네, 여기까지 작업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도서 등록 하나 선택하시고 도서명, 가나다, 저자 임의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출판일, 뭐, 임의로 입력하시고요. 페이지 수, 정가 입력하신 다음에 등록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이 선택하고 입력하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의 문제는 여기까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문제에서는 조금 추가된 게 리스트 인덱스하고 리스트 속성을 이용해서요.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메시지 상자를 띄우라고 했죠. 도서 분류가 선택되지 않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다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If 만약에요, is 널 값이라면 누가 널 값이냐면 LST 도서 코드에서 선택하지 않았다면 도서 코드의 값이 널 값이라면 저희는 메시지 상자를 하나 띄울 겁니다. 메시지 박스 도서 분류를 선택하세요라고 메시지 상자를 띄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선택을 안 했다면 메시지 상자 띄워주고요. 그런 다음에 도서 분류의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ST 도서 분류에 가서 리스트 인덱스의 0의 값이면 첫 번째 값이 됩니다.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0이라는 값은 첫 번째가 선택이 될 거고요. 만약에 널 값이 아니라면 우리가 뭔가 도서 코드에 선택을 했다면 else 아까 입력해 놓으셨던 데이터들 우리 폼에다가 아니 엑셀 시트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and if로 닫아주시면 돼요. 그럼 우선 리스트인 작업을 해보시고 오른쪽에 창 한번 닫아보시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도서 분류를 선택하지 않고요. 우리가 등록 버튼 누르면요. 뭔가가 오류가 났네요. 디버그 갔을 때, LST 도서 코드. 도서 코드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도서 분류였는데 도서 코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났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지 않고요. 등록을 누르면 도서 분류를 선택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나왔고요. 첫 번째 게 선택이 됩니다. 네, 저희 작업이 되셨고 문제에서 말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까지 사용을 했어요. 근데 리스트 속성을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리스트 속성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작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리스트 속성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우리 세일즈 i,1에 LST 도서 분류에서 선택한 값이 입력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점 리스트라고 입력합니다. 리스트라고 입력하시고요. 우리 LST 도서 분류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구한 행의 위치에 0번째, 0이라는 건첫 번째 열을 얘기합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에 해당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가정과 생활 다시 한번 데이터 입력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자 입력해 보시고요. 출판일 입력해 보시고요. 페이지 수 입력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정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 버튼 누르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요. 보통은 입력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으면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 이용하셔갖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